잔카톡이 길게 오고 인성 씨는 전화가 와. 여기가 막 혼자서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 카메라 어떻게 하세요? 뭐 하지 마. 저희가 출연자 중 게스트들이 되게 화려하다면 화려했잖아요.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우리가 섭외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들이 우리 출연자들이 데리고 온 친구분들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혹시 그 친구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 나는 윤시윤.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좋아해. 아니 그런 거였죠. 그 시윤 씨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방송 출연이라기보다는 형네 이제 슈퍼 일거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오는 그런 마인드가 엄청 리얼해서 좋았고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왜 시윤 씨를 제일 좋아했느냐. 그날이 8일째잖아. 맞아요. 그때가 약간 4점이 와 있을 상태. 모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가는 날 탁 차를 타면서 재밌어요 형 이렇게 말해주는 게 모두에게 큰 응원이 된 거죠. 모든 게스트들이 다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긴 한데 특히나 항상 미소를 머금고 되게 파이팅 있는 느낌. 아 그날따라 또 몸도 되게 파이팅 있게 오셔가지고 근육도 잔뜩 키워와가지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전 김재화 배우님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 반전으로 또 술 드시고 하셨을 때도 되게 재밌으시고 유쾌하시고 다시 뭐 프로그램이든 아니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엄청 매력적인 김재화 배우님이 그 반찬을 엄청 많이 싸가지고 맞아요. 전 기억에 남는 분이 김재화 배우님을 신승환 배우님이 엄청 기억에 나게 먹방이 사실 실제로 먹은 양이 그것보다 두 배 정도는 많이 편집한 거지. 아, 밥도 없냐, 크게 없냐. 저희가 출연자를 세 번 만나잖아요, 보통. 하루에 이제 아침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끝나고 이제 밤에 영업 종료하고 한 번 계속 물어봤어요. 배부르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배탈 나지 않으셨어요? 괜찮은데요? 먹을 수 있는데? 아, 진짜 배고파서 먹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너무 재밌는 사람이야, 진짜. 개인적으로 배우 윤경호 씨가 좋았는데 그 드라마 보면은 좀 약간 무서운 역할 많이 하시잖아요. 막상 리얼리티에서 보니까 너무 귀엽고 되게 세심한 사람이었잖아. 아, 세심하고 꼼꼼한 디테일하고 사람 감정도 되게 세심하게 막 걱정해주고 막 이런. 그래서 그 무서운 캐릭터들은 다 진짜 연기를 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걸로. 그런 거네. 네. 진짜 그러네. 너무 임팩트 한 명만 있던 장면을 편집했던 한 명만 일방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누구? 아, 저 조인성 씨. 아. 네. 실제로 편집을 할 때도 계속 원샷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보기가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조인성 씨는 너무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이라고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사실은 주방이 보통 사람의 키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었잖아요. 딱 그거 있었네. 네, 근데 사실 되게 키가 크시니까 엄청 불편한데도 그거를 뭔가 불평불만 없이 되게 잘 자기 몫을 해내시는 거를 보고 말을 듣고 보니까 근데 진짜 그 싱크대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많았었고 허리가 많이 아프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태현이 형. 언급은 해주셔야죠. 태현이 형. 태현이 형한테는 싱크대가 맞았겠지. 두 분 다 공통된 생각이긴 한데 편집 좀 생각하지 말고 좀 편하게 좀 얘기해 줘. 근데 말씀하시다가 굳이 막 생각이 안 나시는 걸 작곡 한 번씩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생각한 거 빨리 얘기해. 근데 얼굴이 되게 비현실적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특히 바닷가 앞에서 딱 아침에 진짜 그냥 비니 하나 쓰고 가서 봤는데 멋있어가지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진짜 비현실적으로 조각처럼 생긴 그런 거에 되게 놀랐고 젊음을 뛰어넘는 네. 미남. 그런데 행동이나 이러한 스태프들을 대하는 태도나 모든 면면들이 되게 소탈한 설거지 한번 사실 우리가 한번 도와줄까도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도 아 이거 당연히 우리가 치워야 되지 이거 아 이 사람들은 되게 인성이 조인성이라 그런지 훌륭하구나. 준비해온 네.
아, 저는 좀 생각나는 게 티저 찍을 때 조인성 씨가 들어올 때 커튼 흔드는 거를 저희가 약간 부실하게 흔들었더니 차태현 씨가 그 내가 할게 해가지고 들어가 슈퍼 밑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흔드시는 거를 보고 저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저거 약간 사실 그 커튼을 흔드는 자리가 들어가기가 좀 불편했어가지고 저희끼리도 약간 누가 들어갈래 약간 이렇게 약간 요랬던 것 같은데 딱 들어오시고 네, 청소도 안 돼 있고 바닥이었는데 맞죠. 근데 아 야 내가 할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되게 놀랐어요. 되게 열정적으로 흔들어주셨어요. 네. 자 감독님 뭐 디테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말 해줘서 너무 좋은 게 제가 초반에 제가 흔들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편집했다면 진짜 다행인 게 댓글에 커튼 누가 흔들었냐고. 왜? 커튼을 잘 흔들었다고 못 흔들었다고? 누가 저렇게 가식적으로 흔들었냐고. 조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감수성이 풍부하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껌둥이를 바라볼 때 껌둥이가 막 복도에 있던 부엌에 있던 뭐 그냥 문 앞에 있던 껌둥이 보고서 아 너는 눕는 곳이 너의 그냥 침대구나 약간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차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검둥아 너 길을 막고 있지 않니? 딱 그러니까 효율을 엄청난 효율을 딱 중요시하는 태현이 형은 오래 보고 있으면 그게 진짜 신기한데 연예인 친구나 스텝이나 뭐 기장님이나 촬영장에서 만난 할머니나 다 똑같아 태도가 사석에서 똑같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한 자존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사람 엄청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의식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태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편안하고 그냥 그대로 다 다가가니까. 혹시 조인성 씨랑 차태현 씨가 아니었던 게 어땠을까요? 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게의 모든 사건이 그렇게 따뜻하고 또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나온 거라 만일 뭐 제3자가 온다면 뭐 그분의 톤으로 나오겠지만 그게 뭘지 우리는 상상은 안 되죠.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원했던 기획 의도의 방향으로 좀 잘 흘러간 두 사람이 딱 안성맞춤이었던 것 같아요. 이 포맷에는. 뭐 저는 되게 뻔한 질문이라 뻔하게 답변을 하자면 어쩌다 사장은 저한테 초코파이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오? 왜죠? 정이 느껴진다? 뭐 이런 거? 좋은 선후배를 만난 시기다. 제 욕심이지만 이거는 시즌2를 만약에 한다면 또 다 같이 하고 싶은 아 저는 뭐 어쩌다 사장은 겨울 동화다. 이야 잘 네, 뽑았네요. 네. 생각했네. 생각했죠. 겨울 연가랑 가을 동화랑 섞은 느낌. 네, 겨울 동화 같은 따뜻한 프로그램이다. 네. 겨울이 되면 또 생각이 나는 프로그램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빵 같은 프로그램이다. 호빵 같은. 아. 호빵 같은. 그거 괜찮다. 어쩌다 사장은 자랑스럽다. 이거 어떻게 편집하면 될까? 하고 나서 되게 뿌듯했어요.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거나 보여주고 싶었던 거에 피드백을 받으니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기분 좋은 대답들이네요. 이런 말 많이 쓰진 않지만 약간 골든 크로스라는 말 있지 않나? 이게 뭔가 많은 것들이 되게 우연찮게 탁 한번 늘어섰다가 또 이렇게 흩어지는 거? 뭐 그 가게의 발견과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독특하고 좋은 사람인지 몰랐고 정말 숱한 종류의 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량을 따먹는 개가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파도가 막 치고 그 봤던 게스트가 정말 순서대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일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스케줄 하루 빼니까 그렇게 빈틈없이 촘촘하게 게스트가 늘어지고 아주 축복받은 우연의 산물이고 좋아요 저. 차태현 씨, 조인성 씨가 일단 하자고 해야 영상 편지라도 한번 아 영상 편지요? 아 감독님 영상 편지 평생 써본 적 있냐? 영상 편지 시켜놔봤지 뭐 써봤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다고 낄낄대면서 편집이나 아, 해봤지? 여기 뭐 이렇게 그런 거잖아. 궁서로 인성 씨에게 이렇게 자막에 달리고 태현이 형, 인성 씨 뭐 너무 고마웠고 예. 뭐 두 분만 결정하시면 나머지 어떤 크로스는 잘 어떻게 해갖고 얼추얼추 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예, 뭐 잘 좀 생각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플레이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